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목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꼭 하고 싶은 목표가 하나씩 있다고. 유진, 목표가 뭡니까? 미주 선배님이랑. 미주! 뭐야? 약간. 저요? 네. 월드 나랑. 자매야? 뭐야? 자매야? 아, 몰라요. 들어가보죠. 들어가보죠. 아, 너무 좋아. 눈이 너무 반짝여. 아, 너무 예쁘다. 자, 네. 미주 선배님이랑. 미주 선배님이랑 이제 좀 제가 막 프리스타일이나 막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서. 야, 언제 끝내? 야, 언제 끝나? 배우고 싶다. 여기 스티커 붙이고 노리스펙! 노리스펙! 춤을 추고 싶구나? 네. 아, 위험한데? 아니, 기본적으로 미주도 춤을 췄던 분이에요. 춤을 췄던 분이라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잘못 배울 막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유진 씨가 진짜 춤을 잘 춰요. 아, 정말, 예. 완전 각이 잡혀있잖아요. 그죠? 더블 네. 퍼포먼스 한번 해보고 싶다. 더블 퍼포먼스. 오늘 내가 다시 게임을 기대하겠네. 채령 씨 목표는 뭡니까? 저는 강냉이를 먹고 싶어요. 강냉이? 지금 출발하세요. 바로 답변을. 근데 입 벌리고 있으면 돼요, 제가. 그러려고요. 아, 노터치로 먹고 싶다. 왜요? 보면서 좀 날아갈 때마다 좀 먹고 싶었어요? 아, 제가 강냉이를 좋아해가지고. 아, 귀엽다. 강냉이 좋아해서 나온 사람 처음인데. 저 강냉이를. 아, 원래... 미주 자꾸 이지처럼 되고 싶어서 배우겠대. 멘트 하나하나 배우겠다고 자기. 배워. 강냉이 좋아해서 먹고 싶어가지고요. 왜 저래?